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와인병, 파스타 소스, 맥주, 업소용 참치캔 오픈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찔러가지고 막 돌리다가 아씨, 아우 뭐 요렇게 해서 열고 삑! 아씨, 티셔츠 안에다가 막 손 녹아서 막 아씨, 고무장 갖고 와. 아씨, 뭐 이거는 좀 쉬워요. 숟가락 같은 거 갖다 요렇게 해서 빡 하면 열리잖아. 아, 요거 코르크마개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아, 막 이렇게 돌렸어. 딱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코르크마개가 반만 딸려와. 와, 그래가지고 막 젓가락 갖다 막 쑤시고 막 난리를 나가지고 막 코르크마개 안으로 들어갔는데 막 잔여물 조각들 막 둥둥 떠있고 막 아야이씨 골라내고 먹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봐. 솔직히 한 번 안 해봤다고?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생활 속에 요만한 불편함을 아주 편리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이것저것 막 뚜껑이 있는 그런 뭐 막 열어야 되는 것들을 손쉽게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녀석들은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편하게 해줄지 하나하나 리뷰를 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JTV 워밍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덜 신기한 거, 자동 병뚜껑 오프너. 많이 보셨을 법한 오프너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보통 병뚜껑을 열려면은 막 숟가락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열거나 오프너 갖다 이렇게 당겨서 위로 들면서 열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꼽아놓고 누르기만 하면 된대요. 힘을 줘야 되긴 하는데 자동은 자동이다. 아무튼 자동이라고 팔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샵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싼 거를 봤을 때는 1,300원까지 봤고요. 비싼 거를 봤을 때는 뭐 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해볼게요. 이야, 편하긴 편하다. 밑에 쪽에 보면은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띡 하면은 병뚜껑이 붙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따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써보니까 이것보다 살짝 덜 힘들어. 완전 공짜로 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힘을 주긴 줘야 돼. 병뚜껑이 요 쇠 안쪽에 걸려서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쇠가 병뚜껑을 끌고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원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필요까지 없을 텐데 그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병뚜껑이 붙어서 처리까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 건데 그쵸? 아무튼 굉장히 편안한 아이템이 아닌가. 일반적인 야! 그리고 병뚜껑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따개로 이렇게 여는 것처럼 휘어짐이나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병맥주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열면 사실 다 한 번에 먹어야 되긴 하는데 맥주 한 다섯 병 먹다 배불러갖고 이만큼 남겼어. 그럴 때 닫아놓고 보관할 수도 있겠다. 이거 안 셀걸? 오이씨. 이런 병을 여는 오프너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자동은 아닌데 요즘에 그 뭐시기 틱톡인가 그 어린 친구들 그 하는 그 짧은 영상들 막 올라오는 그 거기서 좀 유행을 했대요. 병뚜껑을 따가지고 빵야 총처럼 쏠 수 있는 캡건 2,000원 안짜기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병이 안 땄던 게 없어가지고 호박파이 맛 탄산음료랑 버팔로 윙 맛 탄산음료. 일단 요것도 안쪽에는 일반적인 좀 오프너처럼 고리 형태로 쇠가 붙어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장전을 이렇게 해둡니다. 그러면 안쪽에 스프링이 가운데 보이시죠? 이렇게 장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병을 따는 거죠. 네, 그냥 뭐 일반적인 병따개 느낌.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 트리거가 있어요. 밑에 얘라이. 아, 재밌네. 장전을 딱 해놓고 이렇게 딱 연 다음에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 너이씨 똑바로 해. 알았어? 이번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 새끼야. 그냥 병따개인데 장난감의 아이디어가 추가된 그냥 재미를 위한 아이템입니다.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갖고 온 거예요. 나의 가족을 죽인 원수, 널 내가 처단하겠다. 뭐?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무슨 짓이야. 아니야! 가족은 돈 가도 바꿀 수 없어! 너 이 자식 용서 못하겠다! 야! 아, 이게 100%가 아니네. 얘도 위쪽에 자석이에요. 그래갖고 병뚜껑이 딱 붙거든요? 아까처럼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얘는 앞으로 살짝 당겨놓고 너 이 자식을 용서하지 않겠다! 야! 끝!
아이 진짜. 자, 다음 제품은 와인을 아주 아주 손쉽게 열 수 있는 전동 와인 오프너입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코르크 깨지면은 그냥 그냥 말로 표현을 못하는 빡침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사사사사사 올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와인 오프너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와인의 씨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칼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직구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10.89달러 한화 약 12,300원. 근데 또 사고 나니까 국내에도 더 싸게 파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6,000원, 7,000원대에도. 자, 그래서 아무튼 뒤쪽에 여는 데가 있어요. AA 건전지를 4개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요 끈도 달려 있고요. 앞쪽에 스위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스크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칼날인데 이렇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잘 조여주고 한 바퀴 돌리면 알루미늄 실이 깔끔해.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이 동그란 구멍 안에다가 병이 싹 맞아요. 밑에 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잡고 해야 돼, 잡고. 이런 식으로, 오! 오! 요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러면은, 뱉어 임마! 하면은, 호호호호호. 아, 진짜 와인 열기 쉽다. 정말 간편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뭔가 조금 분위기를 내고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는 요걸로 능숙하게 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멋이 있을까, 와인 따는 게? 마음대로 하세요. 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마개가 떨어지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애주가 분들이라면은 뭐 하나씩 다 갖고 있겠죠, 이미? 손으로 따는 게 더 편해라고 하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훨씬 편하니까 구매 리스트 목록에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자, 이번 제품은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신기한 제품입니다. 파스타 뚜껑이나 잼병 이런 거를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여는 원터치 자동 병 오프너입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가 들어있고요, 영문으로 된 설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쌌던 데가 팀원에 17,000원대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한 19달러 했던 것 같은데, 조그맣게 생겨서 장난감 같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움직이는 게 거의 로봇처럼 막 이러면서 딴다니까요. 진짜 이것도 AA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뚜껑을 잘 덮어주고, 이 밑에 부분이 손으로 누르면은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려. 오! 와! 뚜껑이 열렸네? 여기 뚜껑에 있는 요 부분이 인형 뽑기 하듯이 요렇게, 인형 뽑기는 인형을 잘 못 잡는 편이지만 얘는 꽤나 세게 잡나봐요. 요 밑에 게 다시 움직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싹 들어와서 이 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면서 열려. 야, 기가 막히다 이거. 과일잼 병이랑 피넛버럴 요렇게 두 개를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서 병을 잡고 요 안쪽 게 돌아가면서, 우와! 뭐야? 열었어. 톱니바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조여진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돌리는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얘는 실리콘으로 확실하게 잡아주고 하니까 아무튼 잘 열리네요. 피넛버터 병도 가능한지 한번. 열었어. 근데 얘는 처음에 열기 힘들 때 한두 번을 돌려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 수 있게끔. 이거 물건인데? 주부님들 중에 악력이 약해가지고 이런 병 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잖아요. 아, 근데 저도 근데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못 열 때가 가끔씩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하겠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요 녀석도 힘만 들이고 뚜껑을 열 수 있게끔 도와줬었는데 어쨌든 병을 사람 손으로 이렇게 꽉 줘야 되기 때문에 악력은 그래도 살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만 누를 힘만 있으면은 알아서 열어준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신박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와! 우와! 이거 열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열리면은 진짜 이게 오프너로서의 역할은 아유 그냥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헛돈이에요. 병이 돌아가 이러면 안 되잖아. 플라스틱 페트병은 이 실리콘 부분이 잡아주는 게 좀 넓은 부분을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잡는 거예요. 두꺼운 병에만 사용을 하기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얇은 거는 해보니까 헛돌기만 하네요. 아 그럼 두꺼운 병 열 때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누구나 가정집에서 한 번씩은 사다 먹는다는 없어용 참치캔. 따개가 없는 이런 캔들을 손쉽게 열 수 있는 자동 깡통 오프너. 구성품은 설명서가 영문으로 된 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기계 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10.99달러 한화로 약 12,400원 정도 한다. 보통 이런 캔깡통이 손잡이 없는 거를 딸 때 홀로 많이 따시잖아요.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돌려서 여는 아시죠 여러분이 느낌? 이 녀석은 무려 자동으로 열어준다. 건전지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톱니로 된 블레이드가 붙어있고요. 동그랗게 돌아가는 베어링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캔의 끝부분, 엣지 부분을 딱 닿게 하고서 얘를 누르기만 하면 된대요. 자, 해볼게요. 눌러! 그럼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 이렇게. 요 사이에 요 끝부분이 싹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들어가진 않아갖고 눈으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다. 아, 이거 외국 동영상들 보면 잘 되던데? 뭐였나? 뭐야, 꽂기가 잘못됐나? 에이씨. 캔의 사이즈가 다 커서 이런 걸까요? 설명서에 있는 캔 뚜껑이 붙어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사이즈가 요만해야 돼. 이게 불량인지 큰 캔을 못 따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한번 사올게요. A few minutes later. 사왔어요. 제일 작은 거를 제가 골라왔거든요? 제발 되길 바라면서 똑같이 이렇게 톱니와 베어링 사이에다가 캔의 모서리를 이렇게 두고요. 눌러보겠습니다. 고! 기회를 여러 번 주자고요. 렛츠고! 이거 턱에 걸리나? 뽑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영상 여러 개 찾아보면서 지금 사용법 찾아보고서는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지. 왜 내 것만 안 되는 거야? 제가 이거는 다른 회사 걸로 다시 사가지고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그 짧은 영상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래 어차피 캔 요즘에 조그만 거는 다 이렇게 있다고. 얼마나 편해 이거. 어? 골뱅이. 어? 맛있겠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비고 아 골뱅이 올리고 네 오늘은 이렇게 각종 병들을 쉽게 열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자동 오프너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얼마나 편하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